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각자 또 바쁘게 사느라고 우리 만나기가 힘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12월의 첫 주에 만났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의, 다섯 번째 이야기, 열린 문으로 들어가다 해서 죽음이 찾아오는 모습까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책을 쓰신 네. 라티코라고 하는 작가님이 아프셨잖아요. 루게릭병에 걸리셔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 투병하면서 썼던 내용들이 지금 요 파트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루게릭병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이후의 행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책을 쓰시면서 자기가 아프고 나서 사람들을 더 믿어야 하는 걸 배웠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물건을, 그러니까 짐을 끌기 힘들 때는 젊은 청년에게 부탁을 해야 했고, 자기가 정신을 잃어서 쓰러졌을 때는 타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병원을 가야 했고, 이런 그 병을 투병을 하면서 있었던, 그리고 자기는 나는 환자야라고 낙인 찍히면서 살고 싶지 않아서 더 활발히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이분이 아프다고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자기를 걱정하는 그런 거, 뭐 조언하는 그런 것들은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그런 조언들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썼던 글이 있는데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전에 어디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지 않는 것을 남들에게 주지 말라. 가령 청하지도 않은 조언 같은 것은 건네지 말라. 그래서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잠시 들었던 내용 중에 건강에 관한 조언은 자신을 위해서 아껴두라고 전했는데 사람들은 이분이 걱정이 돼서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언들을 들으면서 뭐 심리적인 원인이 있다, 뭐 이런 원인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로서 느끼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나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원하지 않는 조언을 하고 살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반성이 들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수련하던 곳에 큰 스님이 그러셨거든요. 조언은 해달라고 와서 무릎을 꿇고 비례도 해주지 말라고. 그래서 각자 자신 안에 하고자 하는 답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더라도 그런 조언들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문구가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문구가 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보통 사람들이 SNS에 아프거나 힘들다고 많이 올리시는 글들 있잖아요. 요즘 링겔 맞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찍어서 많이 올리고, 그랬을 때 나는 과연 이 사람이 힘들고 아픈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려고 했는가? 섣불리 조언하려 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돌아보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이 문장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또 돌아보고 또 다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좀 잡게 되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사랑님은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 제가 오랜만에 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정말 이거를 계속 봤거든요. 이 부분이 198페이지랑 199페이지에 보면 이 문구가 되게 너무 좋아서 계속 읽었어요. 제가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 배운다. 그래야 폭풍우가 닫혔을 때도 기억한다. 아,
요즘에 되게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행사가 되게 많았고, 되게 바쁘고, 막 정신이 없었는데 또, 할로윈 주제로 인해서 또 되게 많이 또 힘든 그, 우리 사회에서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되게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고유와 속에서 배우고 수행하려는 거, 그래서 명상에 갈고 참석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요. 차분하고 평온한 장소에서 내 안의 고요를 만나다 보면 꼭 그보다 혼란스러운 일상에서도 좀더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문구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오늘 진짜 바빴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마모와 TV 하는 거 달력에다 계속 써놨는데 오늘도 진짜 깜빡했어요. 늦게까지 일하다가 그러다 카톡을 보고 제가 부리락게 막 뛰어왔는데 그게 진짜 뛰어와서 책을 이제 읽었는데 아그 되게 좀 바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책을 또 읽으니까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탁 무거워지면서 되게 뭔가 편안하고 되게 뭔가 안정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역시 사람은 정말 책도 읽고 그리고 조용한 가운데 좀 내려놓고 이렇게 묵상하고 좋은 글들을 보니까 내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되게 좋아서 좋았고요. 그래서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나 진짜 명상해야 되는구나. 더 일부러도 시간을 내서라도 명상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책 같이 읽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한동안 이책 계속 읽다가 또 우리 만남이 또 계속 이어지지 못해가지고 저도 손 놓고 있었는데 또 오늘 읽으면서 아, 이래서 내가 이 책을 읽으려고 했었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 안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분이 그병 진단을 받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제 친구를 찾아요. 전화로.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운전해서 다시 돌아와야 돼서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그 운전하러 가는 시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누구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로 제 인생의 등불 같은 존재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에서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암초지대를 지날 때조차 라스에게 의지하면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이분한테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구나, 라스라는 이런 등불 같은 친구가 있었구나라는 그런 모습에 좀 약간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그분이 하는 거는 그 빛은 늘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한결같은 신호를 보냅니다. 모든 것은 원래 되어야 하는 대로 된다. 항상 우주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요. 라고 글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모든 것은 원래 되어야 하는 대로 된다. 항상 우주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이 문구에도 좀, 많은 성찰이 있었어요.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누구 때문이야, 아니면 뭐뭐뭐 때문이야 라고 남탓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되어야 하는 대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야 하는 것들을 만나는 거라서, 그걸 만나면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 삶을 좀 약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사랑님은 그런 친구가 있나요? 네, 저는 여기 계시는 앞에 계신 분입니다. 어우,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는 누구나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건방질 수도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 보는 편견에 있어서 우리 코치님
우리 심현수 코치님은 친구라고 말하는 걸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는 부럽게 말지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친구라고 생각해요. 오, 왜냐하면 교통을 좋아요. 영적으로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컨텐츠를 쌓아가고 그리고 그걸 기록으로 남기는 우리의 그런 조금씩 성장하는 그 과정들이 저는 사실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맞아요. 영적인 친구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리고 아. 지금 영적인 친구들이 지금 같이 했던 멤버들이 지금은 다 각자의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본인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지금 이렇게 연결이 지속적으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함께 성장했던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응원하고 에너지 간다는 게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같이 했던 그 초기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네. 우리 친구들끼리 한번 또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계시고 SNS 통해서 보고 있어서, 네, 아, 저는, 그래요? 네, 소식을 간간이, 어떤 분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SNS로 연결돼 있어서, 가끔씩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마음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음 모아 하나 TV잖아요. 네. 네, 저를 영적인 친구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친구라는 생각하는데. 좋아요. 자, 오늘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죽음에 관련된 것 또는 나의 현재 고요함 속에서 나를 찾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나한테는 정말 영원의 등불 같은 친구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2월을 마무리하시면서 차분히 나를 좀 정리하고 누군가의 고요한 삶 속을 통해서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으시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을 좀 만나시면 어떨까? 한 해를 정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